양파 들어가서 입냄새 나겠다 먹어. 얘 두께가 남달라요. 뭐야? 입에 안 들어. 입에 안 들어가. 물 사이버거보다 훨씬 큰 거지. 네. 들어가는 게 많아가지고. 우와. 여러분, 저희 지금 우리 동네 대박 맛집에 왔어요. 계단도 안 좋아 있어요. 됐습니다. 먹으시오. 맛있어? 안 맛있을 수가 없지, 여기. 진짜 바꿔치가 짱인 것 같아. 뜨거워, 준비해야 돼.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인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주먹파. 맛있다. 이상한 맛인 소리냐? 만두. 먹봐. 도나스. 계란말이. 얌전히 좀 먹어, 아이고. 안 좋아. 먹방. 하정우 먹는 거죠. 여기서 할 수 있어? 진짜? 어떻게?
해줘. 배운분이야. 모카 아이스페나 아메리카노 아이스페나. 그냥 아이스페나 아니에요? 커알몬 진짜. 난 아메리카노보다 좋아. 별로 안 달아. 어, 한 번밖에 안 넣어가지고. 그러네? 맛있어요? 어. 그렇다니까 내가 이런 감각이 좀 있어. 동영상이에요? 어. 맛있어요? 좀 피냉면이라고 이게?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매장이 너무 더워서 냉면을 사왔어요. 아침에는 비빔국수 먹었는데 오늘 면이네 완전 면면. 맛있어. 바닥이 섞어 먹어야 돼요. 바닥이 어딨어? 오늘. 아 맞네, 여기 뭉쳐있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카메라 언박싱을 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방금 일어나가지고 얼굴이 엄청 부었어요. 하지만 어제 새벽에 이거를 언박싱을 하고 싶었는데 다들 자고 있는 관계로 깨고 나서 바로 찍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일어나자마자 바로 카메라를 틀었습니다. 제가 산 거는 요거입니다. 거꾸로 들었나? 파워샷 G7 X 마크 2입니다. 전에 썼던 모델은 요거입니다. 캐논 레그리아 미니 X. 이거를 쓰면서 화면이 이렇게 나와서 이 제품은 되게 와이드하게 찍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찍는 영상들이 많은데 가운데 있으면 얼굴이 조그매 보여요. 근데 옆에서 같이 이렇게 찍다 보면 친구들이 얼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널찍하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와이드한 화면이 아닌 정면의 형태로 찍히는 제가 카알못이어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찍히는 서브카메라가 하나 필요했어요.
처음에는 여기 있습니다. 캐논 정품만이 누리는 특별한 혜택. 그리고 제품 보증서. 그리고 마크2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빼면은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짠. 요게 본체입니다. 카메라. 그리고 충전선이 들어있고요. 충전기 들어있고요. 배터리 3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끈이 있어요. 짠. 제가 기계를 너무 막 다뤄가지고 망치손이거든요. 인간 망치라서 무조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있어도 되게 잘 부시는 그런 손이어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지금 달아보겠습니다. 달았습니다. 뭐가 떴는데 이렇게 5월 31일 2018년 하고 시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 완전 좋아! 대박! 대박 사건! 장난 아니다. 제가 지금 이걸로 찍고 있는데 화질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모공까지 다 보이는데요? 캐논 G7 엑스트로 지금 영상을 새로 찍고 있는데요. 얼굴 인식 박스가 저를 막 따라와요. 이렇게. 아 근데 너무 얼굴이 너무 적나라하게 막 나온다. 여기 막 이렇게 막 트러블 다 나오네. 근데 화질 진짜 좋네요. 언박싱은 이게 다인 것 같아요. 보여드릴 게 딱히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카메라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딱 봤을 때 좋으면 좋은 것 같아요. 좋네요. 그리고 언박싱이 하나 더 있어요. 어제 샀거든요? 근데 로켓 배송이라고 해가지고 쿠팡에서 산 물건인데 아이폰을 지켜주는 물건들을 제가 어제 샀습니다. 급하게. 왜냐면 제가 요번에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저의 아이폰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말 박살이 났어요. 너무 슬퍼요. 이거 봐요. 어떡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깜짝이 놀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간 보려고 딱 켰는데 그래가지고 완전 멘붕.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서는 수리비를 찾아보니까 수리비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써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를 다 덮어버리려고 풀커버 액정 필름을 샀어요. 여기에 이렇게 뭐가 달려있는 불사조 케이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이는 요걸 하나 더 샀어요. 아무튼 저의 X는 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깨끗하게 쓰려고요. 제가 이렇게 인간 망치예요. 손이 인간 망치. 진짜 뭐 하나 제 손에 들어오면은 다 부서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언박싱을 할 건데요. 요거 뒤에 케이스에 붙이는 거 하나 샀고요. 불사조는 아니고요. 킹콩 에어백 아머 케이스예요. 약 9,000원 정도에 구매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의
풀커버 액정 필름입니다. 화면에 필름을 다 떼버린 상태예요. 지금 깨끗하게 알코올 솜으로 이제 닦아둔 상태거든요. 이제 여기에 풀커버 요거 필름을 다시 붙여보려고요.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거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잠시 사라져 볼게요. 안녕. 다 붙이고 꼈는데 새로운 핸드폰이 된 것 같지만 이거 필름을 바꾸니까 이 깨진 부분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망했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안녕.